안녕하세요. 천안 용운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신축년 소띠해에 가정의 사랑과 행복이 깃드는 한 해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토끼띠 나의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끼띠들은 처음보다 끝이 약하고 남을 원망하는 습성이 있어 지구력을 길러야만 대성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과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허영심이 복을 차버리는 경우가 있겠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토끼띠 나이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세 정묘생, 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리며 하늘이 돕겠다 하십니다. 신년부터 몸에 재물이 따르니 신수가 혼해지고 좋은 일이 계속해서 나를 따른다고 하십니다. 재앙은 온데간데 없고 기쁜 날들만 보내겠다 하지만 이성으로 인해 구설 시비가 따를 수 있으니 괴롭다 보입니다. 이성만 조심하신다면 신축년 한 해 재물, 금전, 가정의 경사나 횡재 또한 따르겠다 보입니다. 하지만 노력 또한 따라야 한다 하시니 기람을 원하시면 노력하십시오. 결과는 필히 얻을 것으로 보여지고 신축년 대박나는 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5세 정묘생, 정묘생에게 신축년은 유독 바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동이 보이지만 먼 길을 나설 시에는 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년에는 바쁘게 움직여 노력해야 하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는 3월에서 4월경에 재물이 왕성해지는 것으로 받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묘생 분들은 있는 수와 얻는 수가 동시에 발동하기 때문에 주색을 밝힌다면 재물을 탕진할 수 있고 명예의 손실이 간다고 하니 조심하십시오. 47세 을묘생, 기인의 도움을 받아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 순조로이 진행되어 금전, 재물 또한 풍족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일들이 생각처럼 웃을 일이 많아져서 가족의 화목도 덩달아 오겠습니다. 가족에도 커지다 보니 재앙과 애군이 닥친다 해도 무리 없이 이겨내는 해로 보여지며 풍족한 2021년 신축년이 될 것으로 보여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단, 귀인의 도움으로 뜻한 결과물을 얻는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고 베푸는 한 해를 보내야 더 깃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9세 개묘생, 마음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게 되는 운입니다. 노력에 비하여 결과물이 좋지 않으니 손안에 쥐는 재물 또한 약하다 하겠습니다. 마음이 뜨고 의지할 곳 없으니 원망하는 날들이 많아질수록 한 번은 깜짝 놀랄 일들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2021년 한 해는 있는 것을 지키는 해라 생각하고 차분하게 마음을 잡는 것을 우선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1세 신묘생, 문을 나서니 길을 잃어버린 운세입니다. 하고 있는 일에서 이득만 따져 움직인다면 구설수가 따르고 억울한 입장이 될 수도 있겠다 하십니다. 그렇다 하여 잠시 잠깐 그 사항을 모면하러 한다면 집안에 질고가 생기고 가족과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애군이 따를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사항에 맞게 대처해서 해결하려 노력한다면 결과가 따른다 보입니다. 2021년 신물수도 있으니 무언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경 쓰는 해를 보내시는 게 좋겠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토끼띠 신축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